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창의력을 겨루는 2018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85개 참가팀 가운데 레고 로봇을 이용해 미로찾기 과제를 해결한 정발초등학교 등 8개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은 유치원생을 포함해 모두 20개 팀에 돌아갔으며 창의력이 뛰어난 팀에 주어지는 다빈치상 등 4개 분야 특별상은 18개 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단체 부문에서는 부천 양지초등학교와 삼일공업고등학교가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분야별 상위 2개 팀은 오는 5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팀원들 중 하나가 꿈이 의사인데 거기에서 의학적인 내용을 접목해봐서 이렇게 대장암을 치료하려고 대장 안에 들어가서 용종을 제거하고 나오는 내용으로 고생했어요. 이렇게 팀원들이랑 즐겁게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여서 힘들지만 그래도 바람찼어요. 다음번에도 나와서 이 은상보다 더 큰 금상이나 대상 같은 것도 타보고 싶어요.